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일러스트 파일로 그 숫자, 로마 숫자 만든 거를, 로마 숫자 만든 거를, 자, 여기 다시 불러올게요. 머지 프로젝트 지금 계속 튕기고 있어가지고. 자, 여기 불러와준 다음에, 자, 일단 저장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거 P축으로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숫자 6과 7이에요. 숫자 6하고 7, 이 부분을 좀 사용을 할 건데, 일단 부분적으로 볼 거라서 여기 로먼 여기 안에 보시면은, 자, 요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숫자는 저희가 좀다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름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얘는 10. 그죠? 이름을 좀 바꿔주시는 게 보기 편할 거예요. 얘는 5. 그 다음에 얘는 6. 그리고 얘는 7. 얘는 1. 해서 요거를 여러분들 일단 이름을 좀다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레이어 상으로도 좀볼수 있게. 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일단 5번하고 6번을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5번하고 6번. 이거를 위로 좀 빼서, 이렇게 좀 빼서, 얘네들한테 각각 그, 익스트루드를 넣어줄 거예요. 각각. 여기 익스트루드 요거를, 레이어 요거 두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5번하고 6번을, 익스트루드를 Alt키 눌러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각각 5하고 6에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셋은 일단 좀, 한요 정도 갈까요? 한 10cm 정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 6하고 7이죠. 그죠? 6하고 7입니다. 6하고 7이니까. 이렇게. 자, 요거 두 개를 여기다가 적용을 좀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은 먼저 다 배치를 해주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다 배치를 해줄까요? 얘네들도 전체를, 자, 익스트루드 다 넣어준 다음에, 익스트루드 다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요 시계 모양으로 좀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진행할게요. 그리고 나서 카메라 위치만 잡아주면 되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얘는 비축으로, 자, 90도 돌려주고. 자, 얘는 180도죠. 기초로 180도 돌려서 놓고 10, 11, 12. 자, 얘네는 마이너스 90도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탑뷰에서 잡아주시면 되겠죠? 탑뷰에서.
요 2번을 얘를 이제 x축에다가 0을 주시면 되니까 0을 주니까 좀안 맞네요. 그렇게 가운데 배치해 주시고 적절하게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4번. 5번. 6번. 6번, 7번인데, 얘네가 6번, 7번이 이렇게 붙어 있나요? 1, 2, 3, 4, 5, 6, 7, 8, 9. 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죠, 그죠? 얘도. 아, 시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네요. 가, 여기 맨 위에가 1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좀 돌릴게요. 다시 배치를 좀 해줘야겠네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 12부터 좀 진행을 하죠. 12. 얘를 그래서 여기다 배치하고 그다음에 1 그리고 11. 4, 5, 6, 7. 일단 뭐 정리는 이제 천천히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좀 배치가 좀 되게끔 해주세요. 자, 이렇게 배치해 주신 다음에
자, 카메라 위치가 일단은, 자, 여기 5번하고 6번이 있는 쪽으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고, 자, 보겠습니다. 이제 바닥에 좀 붙여줘야겠죠? 바닥에 살짝 요 정도 띄어 있게끔. 자, 요렇게 이제 시계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연합뉴스 TV 요거 글씨는 반대쪽으로 밑에 바닥 쪽에 보이게끔. 얘는 요 1번이었나요? 1번? 아, 3번이었죠? 자, 3번에 있는 요 글씨. 요 글씨를 밑으로 내려서 바닥에 좀 이렇게 튀어나오게. 바닥에 튀어나오게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나중에 빙글 돌면서 얘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돌 때도, 자, 이렇게 해서 돌면서 나오면 되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글씨가 이제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요. 구멍이. 그 구멍이 뚫려 있으려면 이 익스트루드가, 자, 일단은 조금 요 옵셋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한 30cm 정도 좀 잡아줄 거고요. 30cm. 요거 지금 약간 뒤집어져 있는데, 요거 1, 5하고 10. 여기를, 자, 밑으로 좀 내려주겠습니다. 얘네는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구멍을. 구멍을 뚫어줄 거라서, 여기 1번에, 요 1번에 있는 요거에다가, 자, 구멍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먼 요 숫자를 하나 복사를 해서 Ctrl C V. 그 다음에 얘는 마우스 가운데로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 우클릭, 자,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 자, 구멍 낼 요소기 때문에, 자, 요렇게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 부호를 Alt키 눌러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맨 밑으로 내려줄게요. 맨 밑으로. 여기 이제 가서 요 센터 요 부분, 요 가운데 네모니까 얘를, 자, 부울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구멍이 뚫려야 되는데 지금 요 글씨가 있어서 안 보이죠? 자, 글씨를 안 보이게 해주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요 위치가 얘네들이 지금 중심축이 다 저기가 있는데, 자, 요거 가운데로 좀 옮겨주고요. 가운데로 좀 옮겨놓고, 자, 얘네가 빠질 겁니다. 자,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구멍이 날 거예요. 그죠? 밑으로 빠지면서 구멍이 납니다. 자, 진행할게요. 요게 이제 일단은 구멍이 빠지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금색이 위에서 하나가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흰색이 전체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뭐 색상을 바꿔주는 애니메이션을 주면 되지만,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복사를 해서 개수를 좀 늘려서, 자, 별도로 움직이게끔 작업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얘를 이 글씨 부분을, 자, 요것도 하나로 합쳐줍니다.
마우스 가운데로 클릭. 얘도 좀 합쳐줄게요. 여기 좀 위치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서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로 좀 잡아주시고요.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로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요 위치가 위아래로 조절이 되는데 여기가 딱 맞아야 돼요. 그죠? 요 위치가 딱 맞아야 되니까, 자, 여기 갖다 놓고, 자, 요 글씨의 윗부분, 점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할게요. F3이나 F4 눌러서 보시면은, 솔로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요거 눌렀더니 또 튕기나요? 아, 나온다. 자, 이렇게 놔주시면 얘네들이 약간 좀 울퉁불퉁해요. 그냥 눈대중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트를 윗부분 선택해서, 여기 스케일 Y축 0 잡아주시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Y축 스케일 0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요 윗부분이 그 평평한 그 부분, 윗부분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자, 요거는 어떻게 잡아주느냐. 일단은, 자, 여기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오브젝트, 이 센터 요 부분 있죠? 예. 요거도 이제 뭐 하나로 잡아주면 되지만, 일단은 다른 오브젝트를 좀 볼게요. 다른 오브젝트, 요거, 불에, 요 부분, 저 요거, 윗부분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점을 선택을 해서, 포인트로 점을 하나 선택을 해서 보면, 지금 현재 Y축이 15cm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Y축이 15cm. 자, 요거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글씨 부분, 자, Y축. 포인트를 여기를 선택을 하고, 자, 얘도 지금 보니까 15cm가 맞네요. 그냥 얘를, 자, 스냅 이동으로 여기에다 맞춰주겠습니다. 요 부분. 그러면, 자, 여기 위치가 딱 맞게 되죠. 요렇게. 자, 스냅 이동으로 해서 맞춰주시고요. 요 부분. 그리고 지금 색상이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달라 보이지만, 얘도 똑같은 색상을 넣어주게 되면요. 자, 일단은 라인이 보이니까, 라인만 없애주면, 그러니까 민자로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죠? 여기에 라인으로 보게 되면 글씨가 보이지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밑으로 빠지는 모션이 들어갑니다. 이 글씨가, 자, 여기서 Y축이, 자, 한뭐 1초로 갈까요? 아니, 좀 길게, 60프레임에 2초로 얘가 살짝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죠? 이렇게 구멍이 뚫립니다. 구멍이 뚫리는 모션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뚫리는 모션이 들어가지고, 자,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제 금색 글씨가, 얘는 11인가요? 11, 12예요. 그죠? 11, 12 부분에 이제 글씨가 이제 금색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도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지금 얘한테도 애니메이션이 일단 들어가져 있을 테니까 애니메이션은 지워주고요. 자, 첫 번째 것만 이렇게 놔둘게요. 첫 번째 프레임만. 얘를, 자, 뒷부분에다가. 얘를 좀 뒤로 갈까요? 좀더 뒤로. 얘는 90프레임에. 아니면 좀더 120으로 잡고, 120프레임에 키프레임을 갖다 놔주고, 60프레임은 위쪽에 있게끔. 이렇게. 근데 얘가 너무 또 두꺼워요. 그죠? 두꺼우니까 좀 얇게 밑에를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내려오게끔 Y축 키프레임 넣어주시고, 자, 밑에 점만 선택을 좀 해줄게요.
렉탱글 셀렉션으로 밑에 선택해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얇아지니까 이 정도 두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상태를 보면은 얘네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요것도 모양을 어떻게 잡아주냐면은 뭐 FFD를 좀 사용을 하시면 돼요. FFD. 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요 글씨.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요 글씨가 자, FFD를 적용을 시켜서 FFD Shift 키 눌러서 FFD를 적용을 시켜준 다음에 여기 FFD 요 부분을 이 FFD 이 부분을 오브젝트를 좀 바꿔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요거, 여기에 포인트를 좀 볼까요? 포인트 아랫부분. 아랫부분이 자, 어떤 식의 모션이 들어갈 거냐면, 요거는 이제 이따가 좀 다시 진행을 좀 해봐도 되고요. 일단 모양을 먼저 만들어도 되니까.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돼요. 그죠?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은, 자, 요 상태에서 얘가 들어가지는 겁니다. 요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얘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FFD에 여기 보시면은, 얘한테는 그게 없네요. 얘한테는 요거 이제 포지션 Y축이 있어서 얘한테도 여기에 있어서 요런 부분들을 이제 점을 가지고 얘가 포인트 레벨이니까 잠시만요. 파라메트 여기에 키프레임. 그리고 키프레임을 주면 자, 이렇게 올라와지죠, 그죠? 얘가 이 부분만 보시게 되면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요 점이 지금 FFD로 내려가져 있는 요 점이 여기 100에서 120프레임으로 갈때 움직입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요걸 타이밍을 좀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타이밍을 여기 내려와서 요 정도로 90 네, 요 정도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더. 70. 요렇게. 자,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면은 이제 요거 글씨 들어가는 부분까지 좀 맞춰졌어요.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얘도 또 들어갑니다. 요거 마지막에 글씨 부분이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다음 부분에서 보여줄 때또 복사해서 조금 더 튀어나오게, 마지막 장면 튀어나오게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초 부분, 여기 점들이, 눈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눈금들을 또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눈금들을 큰거 하나, 작은 거네 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 저기 포뮬러 하면서 그 클로너 부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또그 스플라인에서 렉탱글로 사이즈를 좀 맞춰볼까요? 여기 안쪽에다가 한요 정도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글씨 위치도 조금 움직여 주기는 해야 되는데, 자, 200 정도, 210 정도 줄까요? 210에, 그리고 헤이트도 210.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또그 초침을 줘야 돼요. 초침을. 자, 보겠습니다. 요 라운딩 얘도 주고, 라운딩 주고, 자, 큐브. 큐브를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자, 일단 두껍게 하나 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두꺼운 큐브를 하나 주고, 옆으로도 좀 얇아져야겠죠? 이 정도? 이 정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또 하나 더 복사돼서, 컨트롤 C, V 해서, 옆에 가서 이제 더 얇아집니다. 요만큼. 또 컨트롤 C, V 해서, 이렇게 얇아질 거예요. 여기까지. 자,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섯 개가, 이거 다섯 개가 클로너 안에 들어가져야 돼요. 클로너 안에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리고